네,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12월 26일 기해년 병자월 정유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성탄절 잘 보내셨나요, 다들? 네, 화면 조정 조금 할게요. 이 삼각대가 꼬꼬마가 돼가지고 흔들흔들해요. 자, 정유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화가 왔네요. 정화분들 제 방송 많이 보시죠? 주변에 정화분들이 엄청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요즘 꿈을 좀 자주 꾸는데, 정화분들도 꿈 자주 꾸시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에 좀 에너지가 떨어져 있을 때, 이 술토를 가지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천간에 정화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저한테 되게 힘이 되는 말을 되게 잘 해주세요. 이게 아마 정화가 공감 능력이 뛰어난 글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정말 정말 부럽거든요. 공감 능력. 구석구석 이렇게 비춰주는 게 정화의 능력이잖아요. 전 정화 가지신 분들 정말 부럽고, 정화가 지장간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천간에 드러나 있으면은 외모도 이제 정화같이 이제 생기셨고, 어쨌든 천간에 병화 정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장단점이 참 많으세요. 솔직하고. 전 그런 점이 참 좋거든요. 자, 어쨌든, 또 사설이 또 쭉쭉 나오는데, 제가 실시간 방송을 제가 최근에 좀 자주 했어요. 근데 1월달, 2월달, 이제 해가 바뀌게 되면은 그 실시간 방송 시간대를 확 옮겨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낮 시간대 방송은 좀 듣기 어렵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좀 차분할 때제 기운을 좀 가라앉히고 균형을 좀 맞추려고 해요. 방송 자체를. 녹화 방송은 녹화대로 하고 또 이제 실시간 방송을 전혀 안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과의 소통 장소를 댓글로만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시간 채팅방에서도 대화를 하고 또 서로 가로운 곳도 긁어주고 또 저도 또 발전하고 예, 그런 것을 이제 좀 2020년에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진행을 해볼까요? 오늘은 기해년, 병자월, 정유일입니다. 천간의 글자 너무너무 또 반갑지만, 반갑다고 해야 되나요? 올 것이 오고 말았죠. 정화가 지금 떴으니까, 이제 병화는 겁재가 됩니다. 그리고 기토는 식상이죠. 특히 식신이 되고요. 예, 그러면 이제 해, 자, 유가 돼요. 이제 금수가 강하신 분들은 오늘 같은 날 들어왔을 때 조금 이제 움츠리게 되죠. 해수는 어떤가요? 이제 관성이죠. 둘다 자수도 그렇고 관성인데, 해수 같은 경우는 정관이 되고, 그리고 자수 같은 경우는 이제 편관이 되죠. 그리고 유금은 재성이 됩니다. 그것도 편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저희는 또 환경을 또 적어야 되겠죠? 정화 입장에서는 기해년이 바로 태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자월은 절지가 됩니다. 글자 잘 보이시나요? 조금 흐리게 나오죠? 그리고 유금은 또 어떤 환경이 되겠습니까? 유금은 장생지죠. 장생이라는 것은 이제 뭔가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기운을 얘기를 하고요. 이 환경 자체가. 그럼 오늘의 또 자시부터 해시까지 시간은 흘러갈 것이고, 요렇게 전체적인 오늘 또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가요? 정화는 병화가 오면 조금 좀 찔하죠? 예. 반갑지 않아요. 왜냐면 병화가 이 정화 입장에서 보면 큰오빠 글자거든요. 근데 이제 정화 입장에서는 병화도 불이다 보니까 천간에 불편한 상급생이 하나 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식신이 와 있죠. 식신은 내가 보살펴 줘야 하는 아이. 지지에는 지금 없죠. 지지에는 내가 보살펴 줘야 하는 환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흐름을 지금 보시면 태지 절지가 이렇게 앞에 와 있죠. 그래서 에너지가 그렇게 세지는 못합니다. 정적이죠. 정적이고, 이 유금도 마찬가지예요. 장생지기 때문에, 그나마 무기가 될수 있죠. 저희 강아지나 새끼 고양이 보면은
예쁘잖아요. 예쁘고 내가 막 본능적으로 나의 본심이 올라와서 예뻐하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그나마 이게 일지가 이 유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아요. 그나마 낫고 이게 이제 좀 전체적인 기운에서 다 마이너스가 될 뻔했는데 이 유금이 와서 이제 살려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금수가 센 분들은 오늘 자신의 기운이 세질 수가 있으니까 힘 조절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화기운이 강하신 분들도 오늘 누르는 일들이 좀 많아질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26일이라는 거죠. 26일은 전체적인 운의 흐름에 있어서도 이제 연말이고 또 이제 이 병자의 월 기운 자체가 임수가 끝났고 계수가 20일이잖아요. 계수라는 것은 뭔가 버리는 기운이 아니죠. 얼리고 쌓고 기운이 쌓이는 거죠. 지금 이제 눈이 오는 계절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눈 오는 계절 자체도 지금 보시면 해수 속에도 임수가 들어 있고 그리고 계수가 와 있고 그리고 환경에서도 유금이 와 있기 때문에 동결 작용이 일어날 수 있죠. 응축하고 동결하는. 천간은 큰 운동이고요. 큰 테두리에 사는 운동. 그러니까 이걸 우주라고 표현하면은 아래쪽에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겉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가요? 환히 비추고 밖으로 튀어나가고 싶은 발산작용이 강한데 아래의 지구에서 일어나는 운동들은 응축하고 동결되고 얼어있고 모여있기 때문에 꿈틀꿈틀꿈틀하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보다는 일어나려고 하다가도 쑥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 것보다는 보류가 될 가능성이 많고, 또, 사건, 사고라든가 뭐 화산 분화라든가 어떤 자연재해 같은 것도 저희가 봤을 때는 화산이 터지려고 하다가도 쑥 들어가는, 그러니까 동결작용이니까.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저만이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 다른 큰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저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고수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 공부한 것만큼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드리는 방송이기 때문에, 제 방송에서 막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저한테 지적을 해주시는 건 좋은데, 저한테 뭔가 많이 바라지는 마세요. 자, 이제 시작할게요. 갑목입니다. 저는 즐겁게 명리 공부를 하고 싶고 여러분들과 많은 것을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갑목일간 분들께는 어떤 하루가 될까요? 오늘 갑목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 이게 식상의 자리죠. 정화가 들어온 걸 지금 한번 보세요. 그러면 상관이 태지에 놓인 날이죠. 이 유가 태지가 돼요. 어떤 이론이라든가, 뭐, 의욕이라든가, 능력적인 면에서는 내가 막 잘해낼 것처럼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런데 막상 나 자신에게는 결정권이 오는 게 없어요. 내가 뭘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오늘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흐름에 의타적으로 기대게 되는, 의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내가 의지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의타적인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을목 보겠습니다. 을목 분들께는 식신이 절제 놓인 날인데 퇴사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조직에서. 또 기존 직장에서도 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퇴직이나 퇴사. 조직과 이별하는 거죠. 퇴직이나 퇴사가 아니라면은 병가를 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기존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밀려나오거나 내가 그만둘 수밖에 없는 개인 사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새로운 일들을 본인이 도모를 하시게 됩니다. 이직을 하신다거나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시게 되는 거죠. 그렇죠. 퇴직, 퇴사, 또 병가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휴직. 그리고 이제 병화를 볼까요? 병화분들께는 오늘 겁재가 들어온 날이고 사재에 놓입니다. 직장 동료라든가 상사라든가
혹은 뭐 거래처 사람들의 투자 자체가 끊어져요. 또 일거리 자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사기가 굉장히 저하될 수 있는 날이고요. 병화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현금 흐름이 굉장히 다운됩니다. 병화분들은 현금 흐름이 다운됩니다. 돈 아끼셔야 되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곧이 흐름이 바뀔 거니까. 이제 정화입니다. 정화분들은 같은 글자가 들어왔지요. 비견이 장생제 놓인 날입니다. 이 정화분들을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짜잔! 하고 나타나요. 나를 응원해주고 팬이 생기는 날이죠. 투자라던가, 혹은 외로워요, 이 정화분들이 최근. 근데 함께 공부한다거나 함께 일할 수 있는 인연이 들어오는 날이에요. 그게 메신저로도 들어올 수 있고, 본인에게 이제 관심이 있다고, 동성에게 어떤 메시지를 받거나 전화를 받게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인연을 소개를 받거나, 건너 건너 건너서. 그래서 오늘 들어오는 인연은 좀 눈여겨봐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무토를 볼까요? 네, 무토분들은 오늘 인성이 들어왔어요. 정인. 정인이 사지에 놓인 날입니다. 정인이 사지에 놓였다는 뜻은 하는 일 자체가 오늘 인생에게 흐름 자체가 진전이 없어요. 그리고 진전 상황도 중도, 중간중간에 계속 흐름이 끊기고 중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계약이라던가 매매 같은 이런 성사들도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오늘 다운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토를 보겠습니다. 기토분들은 편인이 장생제 놓인 날입니다. 새로운 분야를 발견을 하시게 되는데 아주 그럴듯한 어떤 사업의 제의를 받게 될수 있고요. 또 실질적인 어떤 거래를 맺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구두로든 아니면 구두가 아닌,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계약서 쓰는 거든 그런 제의를 받게 되거나 거래를 맺을 수 있는 날인데 든든한 후원군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정화분들과 좀 비슷하죠. 기토분들이 그동안 좀 외롭거나 힘드셨다면 오늘 이제 전환의 그 계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분들은 어떻습니까? 관성이죠. 정관이 제왕제 놓였어요. 예, 대립할 수 있는 운이 들어오는데 아주 버거운 업무를 맡게 되실 수 있고, 혹은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일처리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비 처리를 다 원래 해야 되잖아요. 회사의 모든 일들은. 근데 내가 출장을 가게 된다거나 어떤 일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내 현금을 쓰는 거예요. 마치 개인 사비를 경비처럼 쓰게 될수 있어요. 본인이 팀장인데, 아, 그냥 내가 내지 뭐 이러면서 식비를 본인이 처리를 한다거나. 물론 이제 그럴 분들은 많이 안 계시겠지만, 좋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고만고만한 그냥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좀 생겨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고, 잔돈 같은 거는 제돈 쓰고 마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사비를 그냥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 분들은 편관이 걸록제 놓이는 날이 되는데요. 그동안 나 자신에게 어울리는 일을 도통 맞지 못해서 좀 의기소침이 있었는데 오늘은 불만 해소가 돼요. 특히 적임자다. 이 신금일주만한 사람이 없다. 신금일간만한 사람이 없다. 당신만이 일을 할수 있다. 당신 없어 회사가 안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칭찬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재성이 들어왔죠. 정재가 목욕제 놓인 날인데 오늘 수중에 있는 현금을 아주 잘 지켜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 내가 무력이 없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눈 돌아가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눈이 가지 않았던 어떤 대상, 그게 여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여자분이 보실 땐 남자가 될 수도 있는데, 아니면 어떤 물건에 꽂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을 위해서 돈을 쓰고 싶어지고, 이게 문제는 내가 정말 장기적으로 행복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떠한 쾌락을 위해서 돈을 쓰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후회를 할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오늘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저울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계수 보겠습니다. 계수분들은 오늘 편재가 병재 놓인 날인데요.
금기운이랑 수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병원에 치료라든가 수술 목적으로 방문하게 될 확률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계약 서류라든가 거래를 하게 될때 누락 사항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꼼꼼하게 잘 보셨고 굉장히 영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일은 완벽하게 하실 테지만 뭔가 26일 날 오늘 하루에 내가 눈이 띈 것처럼 뭔가를 하나를 놓칠 수가 있어요. 체크 사항 중에서. 그래서 평상시에 좀 꼼꼼히 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 두번더 보시고 아니면 크로스 체크를 좀 믿을 만한 직원에게 함께 부탁을 해서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제가 27일, 28일 중에는 몰아서 이 영상을 좀 올릴게요. 네, 미리 올려놓고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힘내시고요. 저한테 응원 보내주셨던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또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